경영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염차 하나 들어갔고요. 김동원 일꾼도 하나 속아주면 참 좋거든요.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염차는 잘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장호 막는 과정 내에서 사도 손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성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토스 입장에서 손해를 봤다고 봐도 됩니다. 1대1이에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기는 3대0으로 김도욱이 이병렬을 꺾고 올라가서 4강 첫 번째 진출자는 김도욱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밤까마귀 지뢰드랍인데 오 많이 때렸어요. 미리 선멸이 딱 됐거든요. 일꾼 하나밖에 못 잡았고요. 많이 뭉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호기 잘 막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침 전멸이 되는 바람에 추적자도 못 잡고 프로토스 쪽이 좋은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김동원 손해가 크죠. 반칙선이 있었거든요. 득점 한번 해줬습니다. 방까마이 다시 들어가는 김동원. 뭔가 중반 타이밍에 게임을 잡아낼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동보다 견제하면서 200까지는 무조건 바라봐야 되고요. 점추 출발한테는 진짜 밤까마귀 히트예요. 이론상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왜 잡힙니까? 조금 가서 추적자 있으면은 뒤로 빠지면 되고 추적자 없다 이런 데만 떨어뜨려도 일꾼 때리는데 전면 뚫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김동원의 대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병력도 미리 배치를 해놓고 땅거미질도 있고 물론 장옥도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반정 잡았고요.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지금부터 일꾼 찍고 업 찍으면서 태클 올리는 게 맞습니다.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분광기 김동원 반응 빨랐고요. 바이킹 있습니다. 전력선 바로 써야 돼요. 이러면 잡힐 텐데요. 우리도 바이킹이 저 마지막에 씹혔나요? 이 정도면은 체력 한 70% 김동원 한번 진군을 해봅니까? 프로토스 병력들이 밑에 있는데 오히려 이거 벙커 끼고 싸우고 지금 분광기도 없고 폭풍도 없거든요.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테란 아니면은 갈무리 안 됐을 때 프로토스가 더 이득 거두는 구도? 황전사 올라가려고 하는데 EMP 이거 못 막았고요. 이거 본진 보고 들어 올려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빨리 막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광전사가 막 적절하게 소모된 것 같아요. 염소 병력 끊어먹고요. 장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장옥의 분광기 살아있고요. 거신도 섞어주면서 1-1업 기다려주는 상황. 근데 김동원도 지금 보시면은 병력 찍는 거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2업이 지금 살짝 늦게 준비가 되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자동포탑. 이 병력들을 계속 있다라는 거는 전체 병력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2업 준비하고요. 네 번째 사령부. 자, 이거 장호 자리 내주면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킹도 있고 유령도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토스가 엄청 못 싸울 수가 있어요. 네, 7시 감시탑 잡아보고요. 김동호도 무리하지 않아요. 관측선으로 다시 한번 샤프하고 있는 양선수. 양선수가 아니죠. 장호. 그래서 테란이 뜨뜻미지근하니까 광전사 2000마리를 보냈습니다. 병력들이 있긴 한데요. 벙커도 있는데 장호도 그냥 보고 뒤로 빠집니다. 생각보다 테란도 대비가 잘 되어있다. 정면 관측선 봤고요. 관측선 끊어주면서 엄청나게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일한 김동원의 당점. 단점이 지금 2업이 제대로 안 눌리고 있다라는 점. 준비가 늦었는데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도 안 누르고 있어요. 지금 프로토스는 2업을 눌렀단 말이죠. 이제 누르면은 가뜩이나 시간 증폭까지는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를 따라붙기가 힘들고 조합도 프로토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힘 때문에 테란이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옵니다. 장옥 한 번에 자리 잡기 전에 들어와봤는데요. 폭풍 피하는데 김동원 근데 마지막 폭풍은 좀 세게 맞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폭풍을 잘 피했기 때문에 김동원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따라붙습니다.
오, 장호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거신 살리고. 오, 오. 김동원이 컨트롤이 나쁘지 않았어요. 업도 밀리는데 마지막 스톰 폭풍 한 방 빼고는 다 잘 피했단 말이죠. 야, 이건 만만치 않은데요. 그 끝까지 갔을 때 3-3업까지 가면은 테란이 이길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3-3업까지 테란이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성에서 있고요, 전차 있고요. 반체선 끊어주면서 전투합니다. 아, 너무 올라가면은 이거 행성에서 점사하는데 내려갈 수 있나요? 폭풍 있거든요. 폭풍 피하고 일단 행성에서 순식간에 날아오고. 근데 사령부는 많아서 행성에서 하나 날아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장호군 여기에서 행성에서 날렸더라도 너무 올라가서 손해보면 안 될 텐데 일단 올라가 봤어요. 전차는 따르고. 행성 요새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호 해방선 사업 아직 안 됐고요. 그냥 올라갑니다. 대장간 미사일. 어, 폭풍 이번엔 세게 맞았어요. 김동훈의 위쪽 병력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밤까마귀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김동훈 정말 잘 싸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3-3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럴 때 만약에 2료선 같은 거나 1료선 돌려서 이 멀티를 때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 장욱이 1료선 2료선은 막아낼 수 있게끔 풀마나 고위기사랑 광자포를 많이 놔뒀어요. 그래서 장욱이 가져가는, 장욱이 조금 더 김동원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을 챙겨가는 게임, 더 섬세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프로토스다 라는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김동원 장욱 거신 또 찍어주고요. 관측선이 끊기는데도 계속 정면 쪽에 이렇게 관측선 보내주면서 상대방의 병력 배치를 파악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200대 200 이렇게 버티면서 이기려면은 최소 공사범이라도 눌려야 되는데 공사범이 안 눌립니다. 열권도 굉장히 적어진 김동원. 어, 폭풍한 3개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러면 안 되고. 돈은 많거든요. 근데 200대 200 효율면에서 유령과 해방선이 있는 테란 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2,000원, 3,000원 더 많은 게 아무짝에 쓸데없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김동 유령 한 마리 깨알같이 있고요. EMP를 맞출 수도 있죠. EMP 맞추러 갑니다. 고기사 몰래 도망갔고요. 유령부터 점사한 장호. 유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장욱의 승리 플랜은 뭘까요? 그냥 김동원이 이제 다 따라잡았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고 까불 때 들어가는 러쉬인가요? 오, 오늘 장욱이 이쪽에 해방선 빠졌을 때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해방선 오면은 또 들어가기 힘들고요. 고위기사 반응 늦지 않았습니다. 장욱 해병 많이 잡아주면서 광자포 계속 유지하고요. 해방선 다시 한번 보냅니다. 장욱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됐어요. 그렇게 몰아붙이고 행성에서 날리고 재미 본 것 같은데 김동원이 끝끝내 버텨주면서 이쪽 멀티를 가져가게 생겼는데요. EMP 쏘고요. 해방선으로 자원채취 방해 시작됩니다. 대신은 먹게 하면 안 되는데 먹게 안 하기 정말 까다롭긴 하죠. 포탑 지어주고요. 감지탑도 건설하고요. 7시 쪽은 아직 일꾼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테라는 뭐 항상 반땅 싸움 할 때 똑같죠. 하나 비우고 하나는 줘도 돼요. 오, 오, 부동조준 따따따딱. 고유기사 내줍니다. 폭풍함만 위로 빠진 걸 봐가지고. 오, 장홍 뭐합니까? 지금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사령부 살려주고요. 빨리 해야죠. 한신은 또 날아갔습니다. 3시 가져간 김동원. EMP 또 맞췄고요. 아, 7시도 못 먹어요.
문제는 근데 이게 토스 쪽에 좀 안 좋다라고 들릴 수 있는 가운데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테란이 고점이 높아요. 이 유정과 해방선 막 예를 들어서 클렘과 조성 주면은 거의 뭐 승리를 거두는 조합이죠. 근데 정말 케어하기 힘듭니다. 김동원이 그렇게 고점을 끝까지 보여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김동원도 아직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라는 점. 예언자 찍어서 개시 맞추려고 하는 장호. 한신은 계속 욕심을 내줍니다. 자, 김동원 다시 한번 7시 못 먹게 하고요. EMP 쏘면서 한시 쪽 압박 들어갑니다. 오, 여기 폭풍밖에 없기 때문에 달려들죠. 아, 그리고 또 폭풍. 폭풍 두 방으로 폭풍함 하나는 살렸습니다. 돈만 많지 지금 뭘 할 수 있죠? 지금 프로토스가 돈만 많아요. 그냥 한시 날리고요. 개시 맞춘 창호 한타 싸움을 준비해봅니다. 한시를 추적자로만 막아내려 가는데 그러면 또 자리 잡고 또 한시 때리러 갈 수 있거든요. 도망가는 다수의 추적자들. 한시 자원 채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적 자원이 이제 비슷해지고 있죠. 점점 더 프로토스가 더 손해를 보는 구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원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전투 한번 권한 정지형 소음을 있습니다. 스캔 뿌리고요. 정지형 소음을 날리면서 관측소도 끊고 바이킹으로 폭풍 한번 잡고. 아, 이거 뭐 김동원 이런 식으로만 천천히 해도 투수가 어느 선수가 와도, 그러니까 테란이 이렇게 안정감 가지고 컨트롤하면 이 조합을 못 깨요. 그 이전에 깨야지. 지금 테란이 돈이 이만큼 있고 사령부가 이만큼 있고 해방선 나와있고 유령 나와있으면은 테란이 못하기만 바래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돌아서 한번 밑으로 내려와보나요. 이제는 축적자원 차이가 3000도 안됩니다. 6시로 쭉 내려왔는데 관측선 살렸어요. 전투 한번 해보나요. 해방선 바이킹 EMP 폭풍함과 거신 다 잡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바이킹과 해방선을 점사하면서 도망가는 추적자. 이제 양 병력의 밸류, 이제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양, 이제 테란이 거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까 6000원 7000원까지 차이 났었는데 전투에서 계속 손해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폭풍으로 안 죽죠? 아오, 죽음의 메아리. 뭐 카드 게임인가요? 폭풍을 쓰면은 바로 핵을 맞습니다. 이 급이었어요 지금. 추적자 18마리 소환. 땡추입니다. 땡추. 추적자 42마리예요. 대방선 점사 상기하면서 대장간 미사일까지 맞추고요. 지상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폭풍함이랑 거신이랑 이런 거 안 되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자, 드디어 여기까지 갔습니다. 한 20분 동안 여기를 밟아본 적이 없어. 20분이 아니라 처음 아니에요? 공격 한 번 안 갔잖아. 자, 전투 바이킹도 살아있고요. 유령도 있고요. 바이킹 해방선 뭐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붙지도 못하고 폭풍한테 시원하게 맞긴 맞았는데요. 바이킹으로 우주모함 점사. 폭풍 피하고 해방선으로 우주모함 때려주는데 오른쪽으로도 오는 분열기. 지금 테란도 너무 사방팔방 싸먹히고 있거든요. 발머리가 덜 된 거긴 해요. 그래도 해방선 때문에 병력이 높고 바이킹 왜 나와? 어, 컨트롤 실수! 잠깐만! 야, 이거는 기도가 먹히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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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주모함과 폭포함이 살아있을 때 바이킹 내려앉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다시 지켜봐야겠는데요. 스타원
사운드도 태프전 반땅 싸움 가서 테란 3, 4번 메카닉 까면은 테란 못 이기지 않나요? 버그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지 않나? 반땅 어떻게 각이면은. 가스. 장옥은 가스 못 해요. 없어요. 빵. 이건 12마리 돈 없는 거 보고 몰래 이거 좋죠? 이거는 무조건 해볼만한 플레이입니다. 이론상 뺏어올 수 있죠. 아 오다가 죽어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못 먹는 거 상대 못 먹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못 싸우는 게 아니면 테란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들어갑니다. 인피 미리 쏘기 환기하면서 들어가고요. EMP 잘 맞추고 폭풍 맞추긴 맞췄는데 테란 병력들 너무 많긴 해요. 근데 너무 폭풍에 맞으면은 테란도 병력 다시 못 뽑습니다. 오 아직까지는 괜찮은 테란. 개인적으로 40분 넘어가는 경기 하면은 그 수련의 메타로 한 2점 3점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룰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에서 이겨도 1점이고 40분 하면 2점 줘야지. 8배나 더 했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도 테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지금 지게로버 떨어뜨릴 일도 없고 궤도사령부 아압동이는데 스캔 쓰면서 그냥 EMP 맞추고 거기서 바보 만들면 어떻게 당해도 이기거든요. 마지막 한타 교전의 그런 집중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 김동원 우리 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무승부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탈락. 나이가 어린 장옥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둘 다 탈락. 이렇게 다 맞췄어요. 이건 그냥 싸우면 되죠. 못 져요 테란이. 대장간 미사일 드디어 굉장히 멀리 돌아왔습니다. 김동원